2.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모든 악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언약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듯 하면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것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시는 원동력이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끊어지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벨론 유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하여지지 않는 언약에 의거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5, 46절에서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패역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은 영원히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세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유다 왕 아비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암은 부친 르호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며 단명하여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공동통치를 끝내고 단독으로 왕이 된 지 얼마 후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신 지 약 155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약의 등불로 세우시고 약 155년이 지났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경우는 모두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단이 악하게 회방하며 설사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타락한 인간의 패역 속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속사적 경륜을 중단 없이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3.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악을 하며 사람들을 타락시켜 일시적으로 언약의 등불이 꺼져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등불을 완전히 끌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는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최후 완성의 날은 반드시 찬란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은 헬라어 프로페티콘 로건으로 예언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을 받아 그 영혼을 밝힐 때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물을 유로 바꾸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옛 하늘과 옛 땅을 불사르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위경에서 건지시는 치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을 호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말씀의 등불이 불붙으면 그 불은 순식간에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으로 옮겨 붙게 되며 나아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광대한 우주 구석구석까지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어둠이 더욱 깊어져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음란과 불순종과 폐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류는 거세게 휘몰아치는 죄악의 물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거센 바람에 모든 영혼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등불이 완전히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최초의 말씀이시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강한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출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등불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일진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당시 온 세계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든 언약의 성취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야 그 빛을 밝히 비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져 올수록 십자가의 등불과 말씀의 등불이 밝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높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온 우주의 어둠은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인생들의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밝혀지며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9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행악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선언하시는 불법자들은 주님 곁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으며 쇠칠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풀의 쇠자남 같습니다. 인생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갑니다. 인생은 결코 도울 힘이 없으며 그 도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는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치 않은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금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다한 타 종교들도 자기 교파를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일이 없는데 유독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 연구가임을 자처하는 몇몇 분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며 사실을 왜곡한 말과 글로 신실한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며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황혼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심으로 전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괴롭힌다면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마치 석양의 그림자 같이 신속히 지나가며 반드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지나온 모든 삶의 진실들이 그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과 불경건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영혼의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히 밝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평강이 강같이 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말씀의 빛을 온 우주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등불이 되시는 날 온 우주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영광스러운 한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 우주의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